안녕하세요, 혼우예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우러커 베이컨 박스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지금 방콕이 거 박스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이컨 박스는 제가 정기 구독을 해서 34,900원에 한달 비용을 내고 있어요. 지금 잘안 열리는데, 짜잔! 와, 지금 사자 그림이 있어요. 네, 요새 봄이라서 이렇게 핑크핑크하고 좀 러블리한 디자인과 색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딱 여기 보시면은 베이컨 박스는 좀 다른 제품과 다르게 이렇게 그 이벤트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완전 귀염귀염한 네, 인형들 있어요. 짜잔, 이거 빨간색이고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뽁뽁기. 소리가 나요. 소리 엄청 크죠? 꽃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반전이 있어요. 뒤에 보시면 또 눈과 코가 그려진 네, 꽃이 있을 거. 이게 소리가 나왔고 장난감용으로도 되게 좋다고 합니다. 저희 방콕이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터그놀이 하는 거예요. 장미 모양으로 지금 장미 송이가 세 송이가 있어요. 여기 안에 약간 비닐이랑 막 소리 나는 걸 애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넣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터그놀이 하는 게 방콕이가 다 물어뜯어갖고 해졌어요. 그래서 필요했는데 베이컨 박스 덕분에 제가 터그놀이 이쁜 거를 네, 갖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간식이에요. 오리 병아리 콩 트리시고요. 이거는 오리 육포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도 먹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방콕이가 좋아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완전히 디자인도 귀엽죠? 오리예요, 오리. 오리 간식이어서 오리를 그림을 딱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박스 안에 설명서가 네, 인쇄가 되어 있어요. 이거 좀 특이하고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게 투게더 바닐라 샤워라고 해서 샤워기에다가 꽂으면은 그 수돗물보다는 이게 안전성 있게 케어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 네, 이렇게 설명서가 되어 있고요. 보니까 이게 물이 되게 연결이 돼 있어서 되게 좋다고 합니다. 샤워할 때 되게 좋다고 하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까지 딱 되어 있어요. 이 보시면은 샤워기 저기 샤워기 그 밑부분을 빼주셔갖고 이걸 꽂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간편하게 쓸수 있대요. 여기서 직접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용이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방콩이가 장난감하고 간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라워볼 키치토이의 S인데요. 이게 방콩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콩! 짜잔! 방콩이가 나왔어요. 자, 이거, 카쿠아! 지금, 처음 잡혀본 거라 살짝 냄새 맡고요. 그래도 방콕이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잘 물고 잘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옐로우랑 파랑색이라서 화사하고 네, 봄에 걸맞는 색상인 것 같아요. 방콕이가 엄청 좋아하네요. 지금 고개 흔들면서 저렇게 돌리는 거는 신난 거예요. 이번엔 엘모 러브 토이를 한번 방콕이한테 주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콕, 일로 와. 일로 와. 자, 안녕. 안녕, 안녕. 짜잔. 냄새 맡고요. 근데 방콩이가 되게 잘 물어서 아마 저 인형이 얼마 가지 못할 거예요. 좀 솜이 다 터져갖고. 지금 공도 제가 두 번이나 바늘로 꿰맸거든요. 네, 이 빨간색 인형도 방콕이가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어디를 물지 지금 탐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보니까 발바닥에 하트표가 있네요. 오, 귀엽다.
완전 신났어. 어떡해, 인형이 완전 불쌍해, 불쌍해. 눈좀 봐. 야, 방콕, 너 진짜 잔인하다. 목을 어떻게 쫄겠더니. 이번에 궁뎅이 뜨네요. 아무튼, 방콕이가 좋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송이 장미 터그토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콕이랑 같이 놀수 있는 터그놀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방콕. 자, 물어. 물어. 그렇지. 자, 이렇게 신나게 놀아봐요. 이렇게 터그놀이를 하면 네, 좀 밑으로 손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네, 아가가 이빨이 다치지 않도록 네, 천천히 이렇게 해주시고 좀 신날 것 같다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하면 좀더 세게 잡아주시면 돼요. 예,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너무 흥분됐다 하면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얘도 안 놓는다 하면 방콕 놔. 방콕 놔. 놔. 방콕 놔. 앉아. 방콕 놔. 그렇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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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했어. 이렇게 칭찬이나 아니면 간식으로 주면 됩니다. 그럼 네, 오리 병아리 콩 트릭을 병아리 콩 간식인데요. 네, 방콕이가 좋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콕이한테 간식 한번 줄게요. 빵콩, 빵야! 그렇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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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콕이가 신나면 간식을 먹기 전에 저렇게 방방 뛴답니다. 이 간식도 처음이지만 되게 좋아하네요. 네, 이번에 오리 육포를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리 육포입니다. 방콕, 방콕,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그렇지. 자, 일어나. 그렇지. 자, 다시. 엄마가 아무 말안 했어. 자, 일어나. 그리고 앉아. 방콕, 방콕, 다시 하자. 빵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방콕, 앉아. 앉아. 방콕, 앉아. 그거 엎드려야. 앉아. 그래. 그러면, 빵야. 그렇지.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주시는 게, 애들한테도 지능적으로 좋고요. 네, 간식의 소중함을 안답니다. 네, 오리육포를 지금 진짜 처음 주는데, 맛있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방콕이는 뭐든 다잘 먹어서요. 이게 오리 육포가 무항생제로 만든 안심이래요. 오. 처음 먹는데 먹는 폼이 한 맨날 먹는 폼인 것 같아요. 아무튼 간식까지 보여드렸고요. 네, 베이컨 박스 처음으로 구매했는데 제품들도 구성도 되게 좋고 네, 방콕이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다음에도 또 리뷰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안녕!